저도 폭로 하나 해도 됩니까? 제가 엊그제 뚜밥이랑 쇼핑을 하고 오는 길에 뚜밥이 차를 타고 이제 저희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감스트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뚜밥이한테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투로 여보세요? 이거 좀 넘어갑시다. 여보세요? 재현해야지. 다 뒤졌네 재현. 자 유서아씨 뚜밥. 어 오빠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소나 언니 데려다 주느라. 자 이거 하지 맙시다. 아니 뭔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좀 급하세요, 소나 씨? 예? 아, 원래 소나 씨가 춤추는 스타일 아니잖아요. 아닌데 약간 춤 많이 추더라고. 깜짝 놀랐어. 5월 세금 때문에 집에다 손 벌리면 되잖아요. 배경 알아? 나는 이제 루머로. 나도 루머로. 스토커가 6대가 있대. 야구요? 한 3채가 있다는데 건물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유순아 씨가 집이 한 4채 있고 슈퍼카 6대 세컨도 한 10명 있다더만. 연예인으로다가 돈이 엄청 많대요. 막 300억 있대. 300억. 아 그 BJ에게 만수를 내요. 미쳤다. 알았어 레진 사줄 테니까 그만해. 오케이 그만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두 개 사줄게 그만해. 오케이! 오케이 그만해. 나는... 오빠는 단백질 보충제 두 개 사줄게 그만해. 아니 죄송한데 뭐 이빨에 락스 발랐어요? 왜 이렇게 깨끗해 이빨이? 라미했잖아요. 라미했지. 아 라미했구나. 네. 이제는 뭐 다 완벽하네. 아니 뭐 연예인이잖아. 너도 완벽해 이제. 그래요? 진짜 돼지가 됐어. 관리를 1도 안 하세요? 아니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들은 이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약간. 왜냐? 이제 뭐 관리 안 해도 여자친구 있어. 두바비가 사기당했다니까. 허위 매물. 적정때 사가지고 적점이 됐어. 아. 근데 네. 나는 뭐 여자친구라고 있지. 두 분은 뭐 이제 천 늙어가는데 이제 남자친구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고. 전 안 만든 거고 이 짝은 진짜 없는 거고. 근데 저는 안 만든 거고. 아니 뒤에 두 둘이 만나고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 배경 알려주면 내가 또 생각해보지. 배경들이 뭐야 배경들이면. 난 이제 결혼을 생각할 나이니까. 너 결혼하려고 만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유나 씨 배경을 알아서 좀 더 딥하게 들어가고 싶다. 아, 그렇지 그러면 딥하게 될 수도 있지. 아니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거죠. 연애라는 재미도 못 느끼고 갑자기 결혼 단계로 점핑한다? 그거는 내 입장에서 그거지. 에피타이저 못 먹고 디저트 먹는 느낌인 거지. 뒤지세요 그냥. 나이가 나이가 찾는데 무슨 에피타이저를 찾고 있어. 오빠가 뒤지세요. 나는 그러면은 연애가 롯데월드. 사실 감스트 방송을 키고 그거 유화하려고 그랬거든. 아니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유튜브에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 아니 잠깐 조회수가 안 나왔었어요. 뭘 옛날에. 조회수가 안 나와. 뚜밥하고 그 사귄 거 조회수 잘 빨아먹은 거 놓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할 말 있어요. 이 양반 진짜 삐져가지고 녹음기 지금 몇 년째 돌리고 있어 지금. 저도 진짜 두 명이서 사귀는데 말 안 해주면 녹음기 돌릴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해도 너한테 말 안 할 거야. 아니 나 유승아한테 들으면 되지 나는. 많이 친해? 아니 난 많이 친해졌지 이제 펭공수업 하면서. 펭공수업 접는다 하지 않았어요? 뭐 뒤통수 맞아가지고? 펭코이시네. 나는 펭코 들어가서 나도 오랜만에 들어서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순위그룹이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뭐 사진부 운동부 연병라네. 사진부 운동부 없어요. 지가 뭐 방시혁인 줄 아니. 10년이 아주 연상이 똥 싸줄까 지금? 제발 싸줘라. 유튜브 올릴게 200만이. 아 근데 죄송한데 어린이날인데 진짜 둘 다 개 초딩 같으시네요. 진짜 34살 5살 쳐먹고. 아 애새끼 마인드가 썩어 빠져가지고. 아니 마인드가 썩어 빠진 게 아니라 오랜만에 만나도 존나 재수 없어 그냥 진짜로. 아니 아니 오랜만에 만나는데 왔냐 이러고 있어. 네가 뭐라 그래 이정재야? 어? 쥐는 이 새끼는 어떻게 들었냐? 아니 나를 돌아가지고 핑크색이 또 이렇게 뻘쭘뻘쭘하게 쳐다보지. 근데 솔직히 낱말할 처지가 아닌 게 둘 다 똑같았어요. 뭐가 똑같아? 뭘 보고? 그냥 둘 다 남들이 보기엔 정신 연령이 비슷해 보여요. 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손아 씨 정신 연령 진짜 낮아 보여요. 그러면 존나 끌고 뭐 몸만 껌하면 해가지고 며칠 전에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 해가지고 폭풍을 떠나는구나. 존나 재밌겠다 했는데. 잠깐만요. 그거 누구한테 배웠는지 아세요? 이 양반한테 배웠습니다. 아 잘하긴 하죠. 잘하긴 하죠. 아니 거짓말 안 하고 1년에 진짜 말씀을 한 4,000번 하잖아. 아니 왕이야 왕. 당신 영정이야. 말씀을 한 4,000번 하대. 영정 드립이야. 그러면 여기에 맞는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 셋 중에 누가 제일 유치한 것 같습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네 나네. 어 맞아요 맞아요. 솔직히 나는 취미생활에서 그냥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왜 왜? 아니 그게 성인들도 많이 해요. 성인들도 하는데 내가 진짜 장난으로 이렇게 뺏어서 장난으로 깨트리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니까 찡찡대더라고. 하지 말라고 얘기야. 키덜트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아 그거 그럴만하겠다. 유치한 게 아니고 뭐 다른 뜻을 좀 얘기해줘봐. 뚜밥을 이렇게 감싸 안아주는 게 아니라 지가 이렇게 앵기려고만 하더만. 네가 애기야? 아니 애기가 아니라 원래 연인들끼리 그래. 저도 폭로 하나 해도 됩니까?
제가 엊그제 뚜밥이랑 쇼핑을 하고 오는 길에 뚜밥이 차를 타고 이제 저희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감스트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뚜밥이한테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투로 여보세요? 이거 좀 넘어갑시다. 여보세요? 재현해야지. 다 뒤졌네 재현. 자 윤서아 씨 뚜밥. 어 오빠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선아 언니 데려다 주느라. 자 이거 하지 맙시다. 아니 뭔데요? 아니 저희 애칭이 있는데 그걸 한 거예요. 아니 시청자는 뭐 남이야?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가족이잖아. 아 너무 창피한데 씨발. 아. 진짜 아니 이걸 왜 말해! 한 번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뭐였냐고. 그냥 여보세요? 들어봐야 돼요. 여보세요? 어 오빠 나 쏘나 언니 지금 그 데려갔대. 그만 넘어가자. 나 진짜 싫은 거 봐요. 근데 진짜 그 태어나 처음 듣는 단어였어요. 처음에 듣고 놀래가지고. 아니 존나 창피했는데 내가 그래서 쿨한 척 했잖아. 아무렇지도 않게. 어 그렇게 잘하고 와 이랬다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뚜바비한테 아, 뚜바바 근데 방금 스트님이 뱉은 단어가 대체 무슨 뜻이야? 단어 정도 들어도 되지. 뭔데 뭔데? 어그? 에그? 뚜바비를 네. 알로 생각하는 거야? 알로 생각 안 하고요. 좀 합시다 좀. 어그? 예, 예. 아그? 이런 거였어. 오케이 넘어. 예. 아, 자, 그러면 약간 훈훈하게 가봅시다. 예. 자, 서로 상대에게 요즘 칭찬할 점 한 가지씩 우리 이렇게. 어, 일단은 훈훈하게. 진짜. 아니, 진짜 이 남순 같은 경우가 이 다른 BJ의 콘텐츠 시간에 따라 이제 자기 콘텐츠를 변경하는 사람이야, 진짜로. 이 사람 이제 시간표인데, BJ 시간표인데. 그런 걸 안 하고 자기 방송을 잘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도 계속 많이 보더라고, 진짜로. 야. 나 좀 해줘, 나 좀. 어, 네. 할게 없냐. 아 억지로 찾아봐요. 아 강컴퍼니 강컴퍼니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진짜 억찬이다. 멤버 그러면... 이름 누군지도 모를 거야. 아니, 그러면... 알지 맞박이 깡냉이 교체하는 누구야? 황경이 어, 박재박 꼬바빌. 꼬밤 강컴퍼니 아니에요. 일단 윤소나 방송 진짜 열심히 한다. 원래 진짜 나보다 더한 애였어. 어디 뭐 해외로 도피하는 정도로 얘는 안 했지. 도망가면 시청자 버리고 도망갔어. 도피라니요 선생님. 아니 시청자 버리고 도망가고 맞잖아요 진짜로. 네. 말도 안 하고. 어그. 그러니까 나쁜 것도 가져왔어. 좋은 거 갔어. 안 도망갔어. 안 도망갔고. 예. 중간에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네, 사정이 있었어요. 예. 아예 사회 이게 보이는 걸 싫어했잖아 유소아 씨가. 네. 근데 최근에 순이고로 순이콘 나와줘가지고 내 원피스 같은 거 입었는데 와 역캠보다 좋아. 몸매가. 아니 근데 그거 보고 반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딱 보고 나서 이제 배경이 궁금한. 아 진짜 그것 때문이야? 아니 사람의 얼굴만 보고 좋아하는 건 말이 안 돼. 몸매가 좋은 거는 왜? 좋은 어... 거 칭찬이 되지. 얘 봐봐. 얘 살짝 뺐다가 사기 연애 해가지고 딱 지금 딱 쪄가지고. 아, 그치 뚜바비는 전... 물렸지 고점에서. 어그하다 진짜. 어그! 자 그러면 이제 스트님도 칭찬할 점 하나 던져주시죠. 네 일단 퐁퐁 서버 운영하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데 맞지. 네. 서버 돌리려면 돈이 들어요? 그거부터 배경이잖아. 돈이 존나 많다는 거야 인마. 삼성의 뭐 외동딸 뭐 이렇게는 될 수가 없어. 개소리 하지 마. 미친. 아니 그니까 이 새끼가 참 좀 이상한 게 예전부터 뭐 수평의 관계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난 이해가 안 돼. 그 수평이 그 수평이 아니에요. 그 약간 와전됐는데 이게 생각하는 그게 맞아야 된다 이거지. 그럼 하루 종일 뭔 생각이에요? 남순 생각이요? 방송 생각. 방송. 나도 방송 생각. 이거는 맞네, 수평이 맞는 맞네. 거지. 이건 맞는 거지. 어.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는 내가 봤을 때 이거 같아. 이게 유사 씨가 절대 노출 안 하잖아 원래. 그치 절대 안 하지. 근데 남순 뭐 생일 방송인가 뭐 도와주려고 왔는데 네가 뭐 지적을 하더만 그 노출하지 말라고. 요즘 노출이 과해. 너무 과해? 너 과해. 요즘에 아 좀 줄일까? 닭살이 그렇게 많이 내놓는 사람이. 근데 내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마 전에 그 소희 씨가 이제 토마토랑 세 명이 사빵하면서 볼 뽀뽀한 거를 유수아 씨가 무슨 커뮤니티로 보는 걸 봤단 말이야. 근데 그 표정이 이런 표정이었어 원래. 어 뭐야? 아 남순 오빠 뭐야 이게 아니라. 야! 제가 분석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저도 하나의 결단으로 봐주시고. 아니 방송 켜져 있으니까 그냥 이제 뭐 약간 재미로 그냥 네, MS 좀 친 거죠. 네. 아, 근데 이제 아프리카 또 재미가 사랑이 되더라고. 그럼 이쯤에서 이제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결혼을 가장 늦게 할 것 같은 사람은 유감남 셋 중에. 내가 제일 먼저 하고 공동 꼴등이겠네 같이 하니까. 아니 같이 한다고 제가 둘이 한다 했습니까? 같은 시기일 수 있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남순 오빠일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의심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만약에 누구를 좋아하면 이 사람의 뭐 배경이든 뭐든 맞지, 그냥 뭐 어쩌라고 내가 좋다는데 아 씨발 나 그냥 결혼할 거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시골 새끼냐면 그러니까 살다 살다가 야 좀만 더 얘기하다 놀다 가자 이러니까 우리 아직 결혼했었잖아. 어그 씨 어그 어그야 어그야. 아무튼
얘가 더 좀 얘기하자 그랬는데 야 더 얘기하면 더 친해질 수도 있으니까 친해지면 안 좋으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얘가 너무 다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이런저런. 근데 얘는 진짜 무슨 뭐 X발 동물상자인 게 게임 회사 운영자인 줄 알아서 하나씩 저러게 내가 원래 이거는 진짜 얘기 안 하는데 아니다 우리가 좀 더 친해지면 얘기해 줄게. 퀘스트 주는 거야? 맥션이네. 아 언제나 하소연을 한번 했어. 나는 이 정도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서운함을 호소하더라고. 너에 관한 거 하나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냐 해가지고 심오하게 고민 끝에 하나 정도는 얘기했었어. 근데 얘는 진짜 좋은 점이 하나 있지. 남의 얘기 절대 안 해. 얘는 진짜 한 비밀번호 세 번 잠그더라고. 약간 스위스 은행 같은 사람이야. 스위스 은행 계좌 있나 보네. 그래. 아니, 알려주라고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럼 내가 방송을 내가 어느 정도 나이까지 딱 하고 외길 인생을 딱 살 수도 있잖아. 예? 준비가 돼 있네. 여기는 통장 준비돼 있고 여기는 하고 요새 운동하더만. 자 그래서 자, 아니 그래서가 저희 아니라 저희 설명이 그 아니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한테 혼수를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 아 좋네. 아니 나는 그러잖아요. 나는 나 어떤 걸 해주고 싶냐면 화장대를 선물하고 싶어. 이유는? 아니 진짜 뭐 방송만 오면 나는 화가 안 좋아서 붙이라고. 지랄하고 있는. 그래서 아니 나 화장대 나는 제일 비싼 거 공개도 썼잖아. 대한민국에서 여자들 막 공주 화장대 불 나오는 거 불 나오는 거 이래 막 LED 막 나오고 LED가 뭐가 나와 막 이러면서 아 나 오늘 괜찮나 이러면서 막 씨 얼굴에 연예인 화장대 씨 얼굴에 막 에프킬라 뿌리는 줄 알았어. 저는 근데 남순 씨 결혼하게 되면 혼수를 돈으로 드릴 것 같아요. 그 물건으로 안 드리고. 아 남편이니까 용돈. 알았어 그만 진짜 그만. 예. 원하는 거 뭐야 딱 말해. 나는 남순 어 뭐야. 어, 여기 직접적 오늘 아기 공자가 들어왔냐 너? 아기? 멍뚱아리? 아니 방 말했잖아. 아, 공격적인 사람이. 아